타운십 고고고 헬로 안녕하세요. 심심풀이 땅콩 오징어 코나를 이기는 모바일 게임 타운십 소개합니다. 우리는 타운십 마니아 고프풀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프로님. 네, 이프로님. 오늘은 우리가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모바일 게임 타운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타운십이 뭔가요? 아, 타운십. 무료 도시 건설 게임이죠. 네. 우리가 객관적인 타운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갈까요? 타운십은 1억 이상의 다운로드가 있는, 나름 인지도가 있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인기 차트, 모바일 게임 서치를 하시면 이 타운십이 뜰까요? 안 떠요. 네. 실제적인 인지도는 그럼 없다는 얘기네요. 네. 네. 이 타운십을 만든 회사를 잠깐 얘기하죠. 어떤 회사인가요? 플레이릭스입니다. 네, 플레이릭스는 2004년도에 설립한 러시아의 두 형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타운십은 2013년도에 출시된 어마어마한 나름의 연수가 있는 7년째죠. 그 네. 정도의 고퀄리티를 표방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지도가 없을까요? 그럼 플레이릭스가 이 게임만 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치를 하시면 지금 현재 기준을 얘기하면요. 피시돔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13위에 있고요. 가든스케이프가 17위입니다. 그리고 홈스케이프가 39위입니다. 이 게임들이 바로 플레이리스트에서 만드는 게임입니다. 타운십은 기존에 이미 출시가 오래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없는 게임이지만 매력으로 볼때 어디에도 부끄럽지 않을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플레이릭스에 있는 이 게임들을 다 해봤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는 게임, 오로지 타운십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 타운십이 저희가 어떻게 하게 됐는지 동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타운십은 제가 한지 얼마나 됐죠? 10개월? 네, 10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이패드를 통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게임을 접하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아주 단순한 게임, 뭐 이런 다이아몬드를 깨고, 뭐 사탕을 깨는 이런 게임부터 시작해서 뭐 나름의 싸우는 게임들을 하죠. 제가 볼때 너무 단순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가족이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할수 없는 게임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바일 게임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죠. 네, 저희 신랑은 뭘, 리니지인가요? 네. 네, 스타 같은 것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바른 생활 소녀였어요. 근데 오로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모바일 게임을 같이 하고 싶다 하면서 찾았던 것이 바로 이 타운십입니다. 타운십을 처음 봤을 때, 아, 이거는 농장을 가꾸는 거구나. 마을을 만드는 거구나. 그럼 이걸 같이 한번 아이랑 해보면 어떨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누가 하고 있죠? 우리가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프로님이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가족이 하는 게임입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 타운십의 오 매력에 대해 소개합니다. 두둥. 두둥두둥 두둥두둥. 두둥두둥 자, 첫 번째, 타운십은 아주 창의적인 게임입니다. 어렵지요? 네. 타운십을 처음 시작하시면 발판밖에 안 나와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레벨이 43레벨입니다. 저희 아들 겁니다. 저희 아들이 다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은 워낙 어려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같이 하긴 했는데 저희 아들도 기본적인 건다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갈수록 머리를 요구하는, 생각을 요구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도와서 지금 레벨이 이 정도 됐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벌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도시에 필요한, 그렇죠? 건물들, 공장들, 농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저 가르치는 거 보이시죠? 작물. 작물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한마디로 무료 경영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경영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오. 오. 그러니까 단순히 싸워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매력이 있습니다. 타운십은 혼자 하는 게임이 또한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매력. 두 번째.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게임. 너무 좋아요. 네. 처음에 우리 아이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빠지고 옆에서 놀던 우리 남편 슬근슬근 저에게 왔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남편이 저보다 더 잘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는 온 가족이 함께 타운십을 합니다. 그쵸? 그렇죠. 네. 어떻게 타운십을 온 가족이 하느냐. 그 매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타운십을 다운받으면 알게 됩니다. 아, 그러네. 네. 타운십은 온 가족이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이 타운십을 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10대부터 70대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손이 떨리는 그 나이 70에도 타운십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타운십은 1년 이상 되신 분 최하, 대부분 고정, 그쵸? 마니아층이 많습니다. 어쩜 이렇게 4년, 5년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이 타운십을 해보시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타운십의 매력! 세 번째! 현금을 안 써도 돼요. 무과금 플레이! 네. 보통의 게임들은 현금을 유도하지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현질! 아, 왜 이렇게 현질을 하게 시키는 거야? 자, 제가 아는 게임이라고 오로지 플레이릭스에서 한 게임들입니다. 저는 PC돔, 가든스케이프, 홈스케이프 해봤어요. 근데 그 게임들을 스탑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질을 유도합니다. 어느 정도의 적정 레벨이 되면 돈을 쓰지 않고는 게임이 업이 안 돼요. 그러나 타운십의 매력! 바로 돈을 쓰지 않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여기서 보시면 위에 돈이 보이십니다. 자, 이 돈이요? 원래 다 0이었습니다. 레벨이 40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돈? 금방 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내가 게임하는데 돈 쓰는 거 부담되죠. 여러분이 피땀 흘리게 쓴 모은 돈 게임에 쓰기 조금 아깝지 않아요?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안 쓰는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권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매력. 첫째, 온 가족이 다 할 수 있는 게임이다. 둘째, 창의적인 게임, 경영하는 게임이다. 우리 아이가 이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많다. 많다. 셋째, 돈이 필요 없는 게임이다. 제일 좋다, 나는 이게. 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 안 드시나요? 될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플레이 스토어. 네,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운십 또는 꿈의 마을. 꿈의 마을 치세요. 그리고 다운받으시고 시작해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인가요? 다음에 올리는 저희가 타운십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게 들어가죠? 자,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할 것인지. 네. 진행되는 방법. 네. 그 생산해서 경영하는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너무 재밌으셨나 모르겠어요. 난 재밌었는데. 너도 재밌었는데. 우리는 이 게임을 절대 멈추지 않아요. Continue, go!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타운십. 다음에 만나요. See you.